다올투자증권의 이성 차장 연결해서 오늘 종목별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어떤 업종 주목이 됐나요? 보험 업종을 좀 말씀해 드릴 텐데요.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, 우선 최근에 보험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. 다 아시다시피,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글로벌 기조이기 때문에, 이 금리 인상 대표적인 수혜주가 바로 이제 보험주겠죠. 그런 상황에서 시장에서의 관심을 많이 받는 상황에 좀 볼 수 있겠고요. 우선 보험업종들이 금리 인상했을 때 어떤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좀 있겠지만, 중요한 부분은 금리 인상 외에 다른 부분입니다. 바로 이제 실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. 특히 이제 보험업종 안에서 손해보험 5개 업체죠. 삼성화재, DB손해보험, 현대해상, 메리츠화재, 그리고 하나손해보험 같은 이 대표적인 손해보험 업체들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도 16%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서 격리자 증가로 어떻게 보면은 사고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보험금 청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런 이슈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보험주에 대한 부분이 모멘텀 그리고 이슈로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정말 만년 저평가로 줄로 불렸던 이 보험주들 최근 시장에서는 정말 또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또 오늘 어떤 종목 오후장에는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? 네,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SOE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1분기 사상 어떤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현재 큰 상태고, 지금 이제 정제마진 구조를 봤을 때도 같은 올해 4월 셋째 주를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거의 600% 이상의 정제 마진이 올라가는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우선 이 한 달 전에 비해서도 지금 굉장히 높은 수치로 좀 가고 있는데, 그만큼 이제 어떤 정유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최고치로 계속 기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,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정유 쪽 외에 화학 부분 쪽에서는 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SOE 투자를 봤을 때는 이 정제 마진이 계속 지속되냐 아니면은 좀 하강 국면에 있냐, 이 부분을 놓고 어떤 매수나 어떤 보유 관점을 계속 따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저는 이 정유 수급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쪽 문제가 아니더라도 구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 정제 마진의 상승세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우선 이 팬데믹이나 러시아 사태로 수요는 어떻게 보면은 혼란은 그치더라도 이 공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흔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심리적으로 봤을 때도 이 수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SOE 정제 마진의 현재 수준 같은 경우에는 이 상반기 때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. 결국은 이제 SOE의 1분기 실적과 1분기 실적의 굉장히 전망이 2분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주가 수준도 충분히 공략할 만한 가격으로 판단되고요. 목표가는 12만 원, 손절가 9만 원 말씀드립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